저는 금속공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미로 그런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얘는 엔드게임 개봉하기 전에 처음 예고편 딱 봤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토니 스타크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예고편 보자마자 이거 바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걸 한 3일 만에 만들었어요. 철판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철판만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안쪽에 디테일 부분들은 쓰던 쪼가리들 이제 망치도 쳐서 만들고 이런 작은 부품들도 전개도 펼쳐가지고 만들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고 용접해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호빗 시리즈의 맨 마지막 편을 보면은 드워프 다인이라는 애가 나와요. 무쇠발 다인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걔가 사냥을 타고 다니면서 이 망치를 휘둘러가지고 적들을 제압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이걸 제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게 생기고 호쾌하게 때로 눕히니까 저도 이거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뭐 수박이라도 한번 깨부셔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아, 금속을 쓰니까 이걸로 진짜로 뭔가 파괴할 수도 있고 좀더 영화에 나왔던 아이템에 실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내구성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것 같아요. 얘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다는데 카드캡터 체리의 요술봉이거든요, 사실. 악당을 이제 제압하는 카드캡터 체리가 사실은 이런 둔기를 사용하면 좀더 쉽게 악당들을 제압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팀입니다.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용접하고 용접도 되게 러프하게 하고 금속 자체의 느낌도 확 줘가지고 맞으면 그냥 강냉이가 나갈 것 같이 생기게. 후보 선수들을 항상 적어놓는 거예요. 그 중에 있었던 게 카드캡터 체리의 요술봉, 그다음 세일러문의 요술봉.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세일러문 요술봉도 도면은 다 끝나서 지금 당장 작업하면은 내일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거 아마 좀 네, 확깰 수도 있어요. 금속공예 작가들 하고 비슷한 거에 대해서 설치 미술이나 금속 공예 작품을 만드는 건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떤 특정 형태를 빌어서 이제 표현을 해서 관객이랑 소통을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런 식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금속 공예 전공했고 대학원은 금속 공예 디자인 전공해서 사실 금속 공예를 하게 된 거는 금속을 다룰 수 있으면은 다른 재료들은 웬만큼은 다룰 수 있다. 나무도 웬만큼은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같은 것도 뭐 웬만큼 할수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는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금속 공예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네. 이번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이언맨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9년이었나요? 그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피규어 같은 거를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막 갖고 싶은데 가격을 보면은 한 6대 1 사이즈의 피규어가 막 70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이언맨이. 야, 이거는 살 능력은 내가 안 되고 나중에 뭐 만들어는 봐야겠다 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을 다룬 능력이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스톤 브레이커를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도면 작업을 해서 금속으로 이제 윗부분을 만들고 좀 두꺼운 나무 통으로 된 거를 곡선 주고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다좀 태웠어요. 사실 지금 보면 좀 조악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줄도 이렇게 되게 엉성하고. 그리고 위쪽 부분도 사실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처음 했던 거라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물입니다. 제가 스톤브레이커 다음으로 좋아하는 망치인데요. 얘도 엄청 내구성이 좋고요. 그 워크래프트라는 영화에
그 오그림 둠 해머라는 오크 종족의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실제로는 엄청 거대한 해머예요. 워해머인가? 둠 해머인가? 그럴 텐데 오크 종족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저게 제일 멋있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큰 거를 들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맞춰서 좀 미니멀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그립감 처음으로 가지고 썼습니다. 그립감과 이걸 이제 휘둘렀을 때 어떤 무게중심 그리고 요거를 완성했을 시기가 캠핑을 가기 전이었거든요. 멧돼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호신용품으로 가져가야겠다. 야 이거 괜찮다. 네, 멧돼지 작겠다. 실사이즈인가요 이게? 거의 1대1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한테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얘도 타노스 칼도 엄청 더 클 거 아니에요? 엔드게임 개봉하고 나서 아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구나 또 만들 게 생겼구나 해서 바로 이제 만든 타노스 칼입니다. 검신들이 좀 대칭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랑 검신에 있는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신경 많이 썼고요. 안 들어도 되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라고 있어요. 그 베르세르크의 주인공인 가츠가 들고 다니는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무기인데 그 이 무기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 크고 조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 검이라기엔 좀 조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끈하게 끝나지 않고 되게 거친 돌바로 이제 용접 자국들 갈아내가지고 이렇게 되게 러프한 질감들이 남아있어요. 일곱 개의 대제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캐릭터 하나가 형태가 막 변하는 창을 사용하는데 날아다니고 그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보면은 일본의 어떤 유튜버 사람이 그 종이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실을 달아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냥 또 공중에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따라해서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이런 작업들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이템을 만들어서 딱 완성 이렇게 시켰을 때 실제 그 아이템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그때 되게 성취감이 큽니다. 좀 약간 실망할 때도 만들다가 네. 사실 그래가지고 빠그러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접어놨다가 다른 거 하고 다시, 네. 아이언맨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뭐냐면은 마크5거든요. 최초로 이제 들고 다니는 슈트 케이스가 나와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제 단계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디테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작 과정을 한번 쫙 한번 소개를 한번 네. 처음에 일단 제가 마크5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마크5에 대한 자료 사진이 있어야겠죠? 영화 보면서 이 장면이 나왔던 걸 보면은 이렇게 막 액션이 나오면은 앞에서 이제 액션 나오는 것도 있고 앞에서 액션 취했을 때 이렇게 찍고 있다가 뒷 장면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막 이제 캡처 해가지고 자료 사진으로 저장을 합니다. 사진을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러서 네, 여기에 맞게 이제 하나씩 파트를 그려주는 거죠. 이걸로 3D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전개도를 펼쳐서 잘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이거를 평면으로 펼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서 정리한 애들이고요. 스타트를 누르면은 제가 방금 전까지 그렸던 도면대로 철판이 커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철판으로 레이저 커팅으로 자른 다음에 아까 프로그램에서 한 게 조금씩 이렇게 판이 다 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조금씩 휘어줄 거고요. 하나씩 접거나 망치질로 이제 휘어서 조립을 해나가는 거죠.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2주일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완성을 못했죠. 아크 원자로 쪽에 불 넣고요. 위쪽으로 연결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에 아이언맨을 또 만든다면 어떤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음에 아이언맨 만든다면 당연히 헐크 버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되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팔도 막 떨어질 수 있게 하면 그런 거에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초창기에 만들었던 친구예요. 손으로 톱질을 해야지 좀 안 휘게 하면서 깔끔하게 자를 수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뒤쪽은 좀 깔끔하진 않은데요. 네, 이렇게 착용하고 엔드게임에서 이렇게 딱 망치를 들어주면 네, 한 세트. 문양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디테일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했고 이 위쪽에도 글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내구성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되게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었거든요. 저 혼자서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활동하는 유형은 복수형이라 지금까지 작업자들 바뀐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작업자들이라는 게 대학생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업 자득 그래서 작업해서 내가 자득한다. 작업자득? 작업자들. 여덟 글자였어요. 근데 그게 그냥 빠지고 그냥 혼자 작업자들. 저랑 이제 또 거미손이라는 친구가 네. 같이 작업자들로 하는 걸로. 네, 이거는 그 최근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나오는 나이트 몽키의 코스튬의 일부인데요. 금속으로 철판을 잘라서 만들고 눈 부분은 타공판으로 만들었어요. 착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열면은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걸 닫으면은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들어는 갑니다. 철판을 이제 열을 줘요. 황동 솔로 이렇게 막 문질러 주면은 표면에 황동 색깔이 달라붙어서 금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웨어러블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애를 처음 만든 거라서 근데 실제 이 건틀렛 형태보다 조금 더 투박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든 윈터 솔저 8은 조금 더 팔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실제 팔을 보면서 만들었던 거라서 그리고 장갑은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착용할 수 있게 새로운 제품 같은 게 나오면 아 저거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막 들겠어요. 네 진짜 그렇죠. 특히 히어로 무비에 나오는 소품이면 다 만들어보고 싶어서 마블 코믹스 엄청 좋아하고요. 뭐 DC나 히어로물을 다 좋아하는데 막 다크나이트 봤을 때는 배트포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다 막 생각했었는데 뭐 그 다음 작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 네 휴대폰 게임인데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의 어떤 스킨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로봇 모양의 캐릭터들이 새로 나와서 그래서 좀 규모가 있게 실제 있는 애들처럼 만들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 요즘 생각 중이에요. 맨에담즈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분들을 되게 옛날부터 보면서 저거 진짜 멋있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거를 만들고 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면 되게 즐겁더라고요. 즐거워서 그래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영상도 만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만드는 과정들을 남길 수 있으니까 보면서 또 그 당시에 만들었던 감정도 다시 느낄 수 있고 뭐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뭐 다른 재밌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제한은 두지 않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업물을 가지고 뭔가를 실험한다든지 제가 직접 만든 어떤 식칼 같은 걸로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양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